이것도 뭔가 신속하게 하는 건데. 응? 이게 뭐 약간 어, 깔고 뭐 신문 깔아도 되겠지? 어, 깔아도 세팅 보소. 알잖아. 내가 또 세팅력도 뛰어난 거야. 이게 지금 좀 애매하네. 왜? 단무지. 아, 단무지. 단무지 국물 단무지. 저기 종이컵에. 괜히 바닥에 흘리면. 네. 단무지가 저 흘리면 진짜 냄새 나잖아. 얘네들 의외로 되게 깔끔하고 애들이. 지저분한 줄 알았어. 아니, 지저분까지는 아니지만 네. 너네가 이렇게 섬세하고 깔끔하고 이런지는 몰랐어. 네, 이봐, 이거 흘리잖아. 최바 지금 코드콘서트 저기다가 저. 어쩌소. 야, 단무지 저 국물 따라내고 있고. 저. 이 정도면.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니들 되게 착하구나. 어, 얘기하자. 어, 그래가지고. 아, 왠지 모르게 음악도 너네가 막 이렇게 막 욕도 섞고 이러다 보니까. 아, 저 힙합 하는 사람들 진짜 착해요. 아, 그니까. 다 효자고 돈 벌면. 돈 막 그래 막 되게 막 펑펑 쓰지 않아 막? 아, 아니에요. 저 거의 10 벌면은 8 저축. 나는 7 저축. 네. 저축왕이네 거의 그레이는. 저축 플렉스네. 네. 저축 플렉스. 그것도 플렉스죠. 네. 그것도 다 플렉스. 뭐, 그래. 뭐 저축도 플렉스는 플렉스일 수 있겠다. 아, 물 다 끓었다. 나는 약간 옆에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어야지 마음 편해. 왜?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치우면서 먹기 때문에. 너네 이래서 힙합 할 수 있겠어? 형 힙합은 야, 힙합은 자유. 형 힙합은 더럽고 지저분해진다는 그 편견에서. 아니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런 자유. 아 근데 요새 그 얽매이지 말고 왜 그 비닐봉지를 옆에다 놓고 먹냐고. 네 형이 조금 진짜 되게 깔끔한 편이고. 그지. 야 이거 사실... 뭐야 지금 이거 힙합 뭐야 이거? 와우. 그래? 야 그냥 저런 거 먹어야지. 아 벗어. 이거 힙합. 야 이 정도는 아니다. 응? 이렇게 먹어. 아 나 이거 진짜 왜? 얘들. 야 이거 맛있겠다. 아우. 야 이거 또. 아 맛있다. 형 면 되게 좋아하시네. 나 되게 좋아하지. 면 좋아하지. 아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야, 이거 달걀하고 이거 먹으니까 너무 단무지랑 먹어도 맛있는 거 알지? 맛있죠, 맛있죠. 물을 안 하면 단무지 먹어야죠. 그지? 옛날 분식점 느낌. 아, 라면 좀 더 사왔어야 되는데. 형 얘기했잖아요. 아. 더 사야 된다고. 아, 충분할 줄 알았거든. 아니야. 아. 아, 끝내준다. 진짜 맛있어요. 네. 형 혹시 이거 한 입? 형 이거 드세요. 아, 소세지 안. 나는 삼각김밥 먹을 거야. 참치김치. 약간 쪼개가지고. 이거 깔때기 가지고 먹는 거 너무 웃겨. 근데 이게 뜨거워서. 자유야. 어렸을 때 이게 수영장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줬거든요. 맞아.